다음은 재판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판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순서, 믹싱, 반죽의 온도 조절, 1차 발효, 정형, 팬닝, 2차 발효, 굽기, 냉각, 포장, 노화. 그런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빵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빵의 기본 제조 공정, 반죽법을 결정하는 거죠. 어떻게 반죽법을 만들 것인지, 반죽을 할 것인지. 배합표 작성, 재료를 계량해야 되죠. 반죽을 하고, 1차 발효라고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팬닝, 2차 발효, 굽기, 냉각, 포장.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빵을 만들 때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빵을 만듭니다. 특수한 빵, 특수한 제법이 아니면 다 이렇게 만듭니다. 자, 믹싱을 그 다음에 이제 믹싱이 목적이었는데 믹싱을 보겠습니다. 믹싱은 밀가루와 물을 반죽하면 밀가루에 들어있는 성분 중 단백질 성분인 글리아딘과 글루텐이 수화되어 그물망 조직에 글루텐을 형성하며 형성된 글루텐이 전분과 함께 빵의 골격을 만들고 가스를 보유하여 빵의 모양을 형성하고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만들어지면 그 안에 그물 조직이 생기고요. 그물망 조직이 생깁니다. 그래서 골격이 만들어지는 가스를 보유하게 되고 그래서 모양을 유지하게 되죠. 자, 믹싱의 목적은요. 전자리가 균일하게 혼합되게 하는 게 있고요. 또 글루텐을 형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죽의 가소성, 탄력성, 점성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화 작용을 합니다. 자, 믹싱 단계를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싱 단계는 여기 중요한 건데요. 혼합 단계, 이 여섯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혼합 단계, 청결 단계, 발전 단계, 최종 단계, 지친 단계, 파괴 단계 이렇게 나눕니다. 혼합 단계를 또 픽업 단계라고도 하는데요. 물과 가루 재료와 액체 재료를 다 섞고 믹싱을 한 1, 2분 정도 지나면 한 덩어리 이렇게 뭉쳐집니다. 뭉쳐지는데, 그것을 혼합 단계, 픽업 단계라고 합니다. 자, 거기까지 그렇게 많이 믹싱을 하지 않는 제품은 데니시 페츄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거는 많이 믹싱을 하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 단계까지 믹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결 단계, 클린업 단계라고도 하죠. 수화가 완료된 단계로 반죽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글루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이럴 때 이제 청결 단계, 클린업 단계에서 믹서를 멈추고 이제 유지를 첨가하게 되죠. 단축 시간이 단 유지를 첨가 단축 시간이 단축되고 소금 첨가 후연법이라고 하는 거는 소금을 나중에 넣는 방법입니다. 소금 첨가 수화 용이 후연법의 목적 흡수율 상승 반죽 발전 빠르게 함 제품은 스폰지법의 스폰지 반죽 후연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법으로 하는 거보다요 후연법으로 하는 거는 조금 하드겔 쪽 빵이라든가 이런 빵들은 조금 후연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반죽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한 30분 정도 소화시켜서 나중에 밀가루 소금을 넣는 후연법으로 합니다. 발전 단계 보겠습니다. 글루텐이 가장 많이 형성되어 최대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단계가 되겠고요. 믹스에 부하가 좀 가장 많이 걸리는 그러죠. 발전 단계 제품 프랑스 빵은 발전 단계까지 믹싱을 합니다. 최종 단계. 탄력과 신장성이 가장 좋으면 반죽이 부드러워지고요. 빵 반죽이 최적 상태로 특별한 종류의 빵을 제외하고 2단계에서 믹싱이 종료돼 거의 다 대부분의 단계는 최종 단계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은 대부분의 빵이고요. 최종 단계까지 하는 것들은 보통 빵을 보면 믹싱 시간으로 재보면은요. 보통 10에서 약한 12분 정도, 보통 그 정도로 합니다. 그 정도로 하면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믹싱이 완료되는 그 정도가 최종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친 단계, 넷다운 단계, 최종 단계를 지나 반죽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신장성이 커진 상태가 되고요. 반죽이 질고 끈적거리고 좀 지나친 단계가 됩니다. 제품은 햄버거 빵, 잉글리시 머핀이 되고요. 파괴 단계, 글루텐이 완전히 파괴되는 단계가 돼서 15분 이상, 뭐 20분 정도 믹싱을 하면 그렇게 되게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최적 믹싱, 언더 믹싱, 오버 믹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적 믹싱은 가장 좋은 상태 빵을 만드는 반죽 상태의 정도. 최적 믹싱이고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제품 제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신장성 늘어난 성질이 최대로 형성된 최적 믹싱이고요. 언더 믹싱 조금 덜 믹싱한 거죠. 어린 반죽 반죽 부족한 상태를 언더 믹싱이라고 합니다. 최적 상태의 믹싱에 미치지 못한 경우 작업성이 떨어진다. 제품의 부피가 작고 속결이 색이 밝지 않다. 이런 게로 되어 있고요. 오버 믹싱은 예, 지친 상태 과 믹싱 믹싱을 좀 많이 한 거죠. 100으로 기준으로 최적의 믹싱이 100이라고 했을 때는 언더믹싱은 80이고요. 오버믹싱은 120이라고 이렇게 생각,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버믹싱은 최적 믹싱을 지나친 반죽. 반죽이 끈적거리고 저항력이 없으면 작업성이 떨어진다. 끈적끈적합니다. 믹싱을 많이 하면 반죽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달라붙어요. 손에 반죽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끈적끈적하고. 부피가 작고 속결이 두꺼운 제품이 나오는 그런 것이 이제 오버믹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흡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겠습니다. 밀가루 단백질 함량, 탈지분유 사용량, 반죽 온도, 설탕 사용량, 물의 종류, 손상 전분량이 흡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반죽의 물리적 성질로 돼서 점성, 탄성, 점탄성, 신장성, 경점성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밀가루 단백질 함량인데요. 밀가루 단백질 함량이 1% 감소로 흡수율이 1.5에서 2% 감소합니다. 탈지분유 사용량은요, 탈지분유 1% 증가로 흡수율이 0.7에서 1% 증가하고요, 반죽 온도 5도씨 상승으로 흡수율이 3% 감소하고, 반죽 온도 5도씨 하락으로 흡수율이 3% 증가합니다. 설탕 사용량은요, 설탕을 5% 증가시키면 흡수율 1% 감소하고, 물은 연수는 흡수율이 감소하고 경수는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손상 전분량은 밀가루의 손상 전분 함량이 높을수록 흡수율이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죽의 물리적 성질을 보면요. 점성은요. 유동성 있는 물체에 있어서 흐림에 대한 저항 성질이 되겠습니다. 탄성. 외부 힘에 의해서 변형을 받고 있는 물체가 원래 성질로 돌아가는 성질을 탄성이고요. 점탄성은 탄성 변형과 점성 유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복잡한 성질을 얘기합니다. 신장성, 반죽이 늘어나는 성질이죠. 경점성은 점탄성을 가지고 있는 반죽의 경도를 나타내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 또 흐름성, 가속성, 탄력성, 점탄성을 있는 한번 볼까요? 흐름성, 반죽의 펜 또는 용기의 모양이 되도록 흘러 모서리까지 차게 하는 성질, 흐름성이 되겠고요. 가속성은 반죽이 성형 과정에서 형성되는 모양을 유지시키려는 성질, 가속성이 되겠습니다. 탄력성은 성형 단계에서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라고 하는 성질을 탄력성이라고 하고요. 점탄성은 점성과 탄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점탄성이라고 합니다. 반죽의 온도 조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만들 때는 반죽의 온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죽을 항상 일정한 반죽의 최종 반죽의 온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반죽의 온도를 네,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죽의 온도 조절을 보겠습니다. 반죽 온도에 따라 반죽의 상태와 발효의 속도가 달라지며 온도 조절이 가장 쉬운 물을 사용하여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죽의 온도를 이제 맞추려면, 그러니까 반죽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믹싱이 끝난 다음, 믹싱이 끝나고 최종적인 반죽의 온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반죽의 온도가 최종 반죽 온도가 보통의 빵은 27도예요. 27도인데 그 반죽 온도를 어떻게 맞추는지, 맞추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공식을 이용해서 알 수도 있고요. 방법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의 온도를 맞추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반죽의 온도가 있는데 스트레이트법은 27도입니다. 네, 스펀지 도우법은 스펀지 반죽은 23도에서 24도고요. 도우 반죽 27도, 액체 발효법은 액종 반죽이 30도, 비상 반죽법은 비상 스트레이트법은 30에서 31도, 비상 스펀지 도우법은 30도, 노타임 반죽법은 30도, 덴시페스칠이 18도에서 22도 이렇게 만드는 제법에 따라서 반죽 온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기본적으로 반죽의 온도를 왜 잘 맞춰야 되냐면요, 저희가 빵을 만들다 보면 저희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한여름의 온도하고 작업장의 온도와 여러가지 재료들의 온도와
한겨울의 작업장의 온도와 재료 온도를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한겨울과 한여름은 극단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서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한여름이 지금 이제 여름이라고 하면 한여름에 빵을 만들고자 할 때는 재료들이 실온에 놔둬도 온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20도씩, 25도씩 이렇게 온도가 좀 있죠. 물의 온도도 수돗물은 약간 미지근하게 느껴지고 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죽 온도를 27도로 만들려고 하면 어려워요. 반죽의 온도가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믹싱을 하고 나면 마찰열이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반죽의 온도를 27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액체 재료, 쉽게 제가 가장 쉬운 것이 이제 물이 되겠는데요. 물의 온도를 아주 찬 얼음물로 해야지 반죽의 온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반죽 온도를 맞추기 쉬운 재료도 물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믹서볼 밑에다가 얼음물을 갖다 대서 반죽 온도를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면 얼음이 제공되지만 얼음은 반죽에 사용할 얼음을 제공하지, 믹서볼에다가 얼음물을 대서 쓸수 있는 얼음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죽에 사용할 온도를 좀 차갑게 떨어뜨려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 한 겨울에는 물이 차갑기 때문에, 또 재료들이 차갑기 때문에 물의 온도를 조금 미지근 아니면 따뜻하게 해서 반죽을 해야지 반죽의 최종 반죽 온도 27도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큰 제과점의 셰프들은 책임자는 그런 반죽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된 것을 일하는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잘 알려줘서 항상 일정한 반죽 온도를 유지해서 일정한 빵의 맛이 될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를 맞춰줘야 항상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공식을 통해서, 물 온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통해서 만드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물 온도 계산하는 공식, 빵 반죽의 온도를 일정하게 얻기 위해서 계산하는 이런 공식들이 사실은 하나만 딱 있어서 이것만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재에 있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숫자만 대입해서, 공식만 알고 있으면 숫자만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되지만, 시험을 본다든가 이러면 또 이런 걸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요것이 좀 외워야 될 필요가 또 있긴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레드법으로 만든 물 온도 계산 공식은 일단 마찰계수를 구해야 됩니다. 마찰계수는요, 반죽 결과 온도 곱하기 3- 실내 온도 더하기 밀가루 온도 더하기 수돗물 온도를 가지고 마찰계수를 구해서 사용할 물 온도를 구해야 됩니다. 희망 반죽 온도가 27도다 그러면 이제 희망 반죽 온도 곱하기 3- 실내 온도 플러스 밀가루 온도 플러스 마찰계수, 위에서 구한 마찰계수를 더해서 사용할 물의 온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음 사용량을 구하려고 하면요, 80 플러스 수돗물 온도분의 총물 사용량 곱하기 수돗물 온도 마이너스 사용할 물 온도를 해서 얼음 사용량을 구해야 됩니다. 그 대신 스트레스법하고 스펀지법의 공식이 있어서 조금씩 다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어려우시겠지만 공식을 잘 옆에다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문제를 푸시면서 하나씩 공식에다가 온도를 조금 대입하셔서, 숫자를 좀 대입하셔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또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계산을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1차 발효를 보겠습니다. 1차 발효를 들어왔는데, 1차 발효 발효의 목적. 1차 발효, 그 다음에 발효의 목적인데, 1차 발효는 반죽에 들어있는 효모, 이스트가 빵 반죽 속의 당을 분해하여 알코올과 탄산가스를 만드는데요. 그물망 모양의 글루텐이 탄산가스를 보유하여 반죽을 부풀리며 보다 부드러운 제품을 만들고 제품의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1차 발효를 하는 거고요. 1차 발효 목적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반죽의 팽창 작용, 반죽의 숙성 작용, 글루텐 숙성, 향 생성 작용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발효를 이제 1차 발효를 시키는 거죠. 자, 일반적인 발효 온도를 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법하고 스펀지법 액정 발효법이 나와 있는데요. 스트레이트법하고 스펀지법은 온도가 27도, 습도가 75에서 80도, 액체 발효법은 온도가 30도. 발효 완료점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1차 발효가 완료된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손가락을 눌렀을 때 자국이 남는 경우, 손가락을 핑거 테스트라고 하죠. 손가락에 밀가루를 조금 묻혀서 1차 발효가 된 데다가 반죽에다가 손가락을 지그시 눌러서 그 구멍을 보고, 그 구멍이 빨리 오므라드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좀 퍼지는지를 보고, 1차 발효가 완료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가 3~3.5배 정도 증가하는 거고요. 반죽을 이렇게 그릇하고 닿는 부분을 이렇게 반죽을 띄워보면 반죽 내부에 섬유질이 생성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거미줄 같이 그런 것들이 보고 스트레스법은 반죽의 발효점을 찾으면 되고요. 스펀지법은 표준 발효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고요. 부피가 4~5배 증가하고 드롭 현상이 일어납니다. 액체 발효법은 발효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고요. 폐하미터가 교체될 때 폐하가 4.2에서 5.0 정도까지 됐을 때가 1차 발효가 끝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펀치 보겠습니다. 펀치 시기는 1차 발효 시 전체 발효 시간의 3분의 2가 되는 지점인데요. 보통 여러 가지 그빵 반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 있다가 펀치를 하고요. 펀치 후 30분 있다가 분할을 하면 또 보통 또 특수하지 않는 빵들은 또그 정도 타이밍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교재에는 시기가 1차 발효 시 전체 발효 시간의 3분의 2가량되는 시점에 실시한다. 방법은 반죽을 가볍게 두드린 후 반죽의 가장자리 부분을 가운데로 뒤집어 모아 다시 발효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삼겹접기 하듯이 이렇게 한번 살짝 반죽을 한번 가스를 빼고, 네. 반죽을 다시 모아서 발효를 하면 됩니다. 목적은 반죽 내부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이스트의 활성, 산화, 속성을 촉진하고 발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여러분들이 빵을 많이 만들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빵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펀치를 해서 만드는 빵들이 펀치를 안한 빵보다는 반죽이 훨씬 좋습니다. 펀치 한 것이. 단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있는 것이 있죠. 펀치를 하게 되면, 그런데 펀치를 하는 것이 반죽도 안정되고, 나중에 빵을 구워줬을 때 맛도 좋고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발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스트 양, 또 반죽 온도, 반죽의 폐하가 있는데, 이스트 양을 보겠습니다. 이스트 사용량이 많으면 발효 시간이 짧아진다. 당연히 좀 짧아지겠죠. 자, 변경할 이스트 양은 정상 이스트 양 곱하기 정상 발효 시간 나누기 변경할 발효 시간이 되어 있는데, 이스트 양이 당연히 영향을 주죠. 발효에는. 너무 많이 넣으면 보통 얘기하기로는요, 6%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빵들은 발효 그 이스트 양이 밀가루의 양 대비 6% 이상 더 넣으면 이스트의 특이한 냄새 때문에 빵 맛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상 잘안 넣습니다. 그래서 발효는 물론 빨리 될지는 모르지만 또 맛을 먹는 거기 때문에 맛을 신경 안쓸 수가 없지만,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일단은 이스트 양을 너무 많이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죽 온도는 반죽 온도 0.5도씨 상승하면 발효 시간이 15분 정도 단축된다. 그렇고요. 반죽의 폐하는 4.5에서 4.9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스트푸드가 있는데요. 발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스트푸드는 아모늄염 산화제 삼투압, 뭐 이렇게 보면 아모늄염은 이스트 활력을 주고요. 산화제는 가스 표집을 개선하고, 삼투압이 높으면 발효가 지연됩니다. 설탕은 5% 이상, 소금은 1% 이상 증가하면 이스트의 저해 작용이 되므로 발효가 지연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확실히 이스트 발효가 떨어집니다. 빨리빨리 안 되죠. 자, 그 다음 발효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겠습니다. 손실이 적은 경우, 손실이 큰 경우가 되어 있는데, 반죽 온도는 낮을수록 손실이 적고요, 높을수록 손실이 큽니다. 발효 시간은 짧을수록 손실이 적고, 길수록 손실이 크고요. 배합률은 소금과 설탕이 많을수록 손실이 적고, 소금과 설탕이 적을수록 손실이 큽니다. 발효실의 온도는 낮을수록 손실이 적은 경우고요.
높은 경우는 손실이 큰 경우입니다. 바르실 습도는 높을수록 손실이 적고 낮을수록 손실이 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분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정형하는 정형이군요. 정형에서 분할을 보는 거예요. 정형 그 다음에 분할 그다음에 뭐 둥글리기 이런 식으로. 자, 분할은요, 발효가 끝난 반죽을 적당 크기로 나누는 것. 나눌 분자로 쓰는 거죠, 분할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분할기를 사용하면 식빵률은 20분 이내, 과자는 30분 이내에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할도 수동 분할이 있고 수동 분할이 있고 기계 분할인데, 수동 분할은 소금을 공정에서 하는 방법으로 중량으로 분할하는 거고요. 기계 분할은 대량 생산 공정에서 하는 방법으로 부피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방법. 기계 분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둥글리기 보겠습니다. 둥글리기. 분할한 반죽을 손이나 전용 기계로 뭉쳐 둥글림으로써 반죽이 잘린 단면이 매끄럽게 하여 분할 시 빠져나간 가스를 회복하고 중간에 발생한 가스를 보유한다. 둥글리기 하실 때는요, 반죽을 잘라서 그 매끄러운 면이 위로 오게 해서 표면이 매끄럽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둥글리기 한다는 것은 큰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 시험을 대비해서 작업을 하는 것들은 다 손으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손으로 분할할 시에는 반죽이 매끄러운 면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표면이 매끄럽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반죽이 닿는 면, 테이블에는 덧가루를 거의 없어야 되고요. 손에 또 반죽이 위에만 약간의 밀가루가 있어서 둥글기를 하셔야지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에 덧가루를 너무 많이 뿌려놓고 작업을 하시면 밀착돼서 이렇게 둥글둥글 동글동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따로 돌아서 깨끗하게 안 됩니다. 둥글리기도 그러니까 빵 성형의 빵을 잘 만들기 위한 시작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만드는 거는 둥글리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봐요. 둥글리기를 동그랗게 둥글리기를 해야 될 반죽을 둥글리기가 깔끔하게 동그랗게 안 되면 정형할 때도 이쁜 모양이 안 돼서 결국은 모양이 이쁘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둥글리기를 아주 깔끔하게 동그랗게 잘 하셔야 됩니다. 둥글리기 목적, 절단면의 점착성 감소, 포피를 형성하여 탄력 유지, 가스의 부유력 유지, 글루텐의 구조 정돈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둥글리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방법은 수동이나 작업대에서 실시하고 자동으로 라운더기 실시하여서 빠르면 손상이 많. 라운더기로 작업을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 손으로 살짝살짝 둥글리게 해주셔야지 표면이 매끄럽게 잘 됩니다. 아주 뭐 대량 생산하는 뭐 그런 공장은 아니고 제과점에서의 라운더를 사용할 때는 손으로 한번 더 대는 것이 훨씬 더 작업 좋은 둥글리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팁으로 반죽의 끈적거림을 없애는 방법은요, 반죽이 최적 발효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덧가루를 사용하고 유화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자꾸 첨가제를 사용하는 건 사실 좋지 않으니까 될수 있으면 화학 첨가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끈적거림을 없애는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간 발효 벤치타임이라고도 하죠. 중간 발효 보겠습니다. 둥글리기 작업이 끝난 반죽을 정형하기 전까지 발효시키는 것을 말한다. 둥글리기 했었을 때도요, 잠깐 발효 둥글리기 하면 동글동글하게 되면서 반죽이 되직합니다. 그래서 얘를 약간 휴지를 좀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성형하기 좋거든요. 성형하기 쉽기 때문에 그때까지 중간 발효 좀 시켜줘야 돼요. 이 중간 발효를 두 번째 발효시키는 거라고 해서 2차 발효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3차 발효를 또 최종 발효, 우리는 2차 발효라고 하는 것을 최종 발효, 3차 발효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간 발효, 둥글리기 작업이 끝나는 반죽을 정형하기 전에까지 발효시키는 것을 말하고, 조건은 온도는 27도에서 29도, 습도는 75% 조건에서 10에서 20분간 발효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목적은 글루텐의 조직을 재정돈하고 반죽을 유연성 있게 회복시키고
신장성을 증가시켜 미뤄피하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 반응 성형하기 전 단계로서 성형하기 좋은 발효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많이 안 시키면, 중간발 많이 안 시키면요, 밀대로 밀어갖고 성형을 하려고 할 때, 밀어폈을 때 확 줄어든다거나 잘 밀어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발을 적절하게 시키셔야 됩니다. 다음은 정형, 성형 공정이 되겠습니다. 제품의 형태 혹은 모양을 만드는 공정을 말하고요. 작업실 온도는, 작업실 조건은 온도는 27에서 29도씨, 상대 습도는 75% 내외여야 한다. 좁은 의미의 정형은 밀기, 말기, 봉하기가 되고요. 넓은 의미의 정형은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성형, 펜닝까지를 얘기합니다. 자, 펜닝을 보겠습니다. 뭐 펜닝인데, 펜닝 정형된 모양을 만든 그런 반죽이 완료된 반죽을 펜에 채우거나 철판에 나열하는 것을 펜닝이라고 합니다. 펜닝의 요령을 보겠습니다. 펜닝의 요령은 펜의 크기에 알맞는 반죽 양을 넣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죽의 분할량은 비용적분의 펜의 용적이고요. 그 다음에 펜의 온도는 30에서 35도. 빵 반죽이 이은매가 팬의 바닥에 닿도록 해야 됩니다. 특수 한 빵을 빼놓고, 요즘에 나도 특수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은매가 밑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이은매가 되는 거는 다 팬의 바닥에 닿도록 해야 됩니다. 바닥, 위로 가게 있는 게 아니고 다 바닥에 가도록 해야 됩니다. 팬 오일, 종류는, 백색광유, 정제, 라드, 식물유, 혼합유, 유동팔라핀 등이 있고요. 발열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합니다. 사용량 반죽 무게의 0.에서 0.2% 정도 사용하고요. 팬을 잘 깨끗이 닦아서 사용을 해야 팬하고 잘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기능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팬의 오일을 사용할 때는요, 식물유, 뭐 식용유를 조금 행지에 모셔서 깨끗이 펜을 닦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게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펜 오일을 과다 사용 시 밑껍질이 두껍고 어둡게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펜 오일을 막 질척질척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묻혀서 아주 깨끗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묻히시면 안 좋습니다. 자, 다음은 2차 발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발효. 불완전한 상태의 반죽을 숙성시켜 좋은 외형과 식감의 제품을 얻기 위하여 제품 부피 70-80%까지 부풀리는 작업이다. 이제 2차 발효를 이제 시키는 것은 이제 빵을 다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팬닝이 끝나면 2차 발효를 시키게 되죠. 자, 2차 발효는 주요 조건이 온도, 습도, 시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2차 발효, 온도, 습도, 시간. 자, 목적 보겠습니다. 목적. 이산화탄소를 생성시켜 최대한의 부피를 얻는다. 글루텐을 신장시킨다. 유기산과 알코올을 생성으로 신장성과 탄력성을 주어 오븐 팽창에 도움을 준다. 이스트의 활성 및 풍미를 더해 주어 맛을 좋게 한다. 그것이 2차 발효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뭐 조건을 보면은요. 한번 조건이 조건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조건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일반적 조건이 있고요. 일반적 조건은 온도가 32도에서 45도고, 습도가 70에서 90%, 발효 시간은 부피가 완제품의 70에서 80%가 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또 일반 빵류는 38도에서 40도씨, 습도는 85에서 90도, 90% 하스브레드는 32도씨, 75에서 80도씨. 하스브레드 같은 경우는 2차 발효실에서 발효시키는 것도 있고요. 예, 실온에서 발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니시 패스트리, 크로아상, 브리오쇼 이런 거는 30에서 35도씨, 습도는 75에서 80도씨. 발효 온도는 충전전 유지 용적보다 낮아야. 왜냐면 너무 높으면 데니시 패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습도도 있는데요. 습도도 보겠습니다. 습도, 발효 습도가 높은 경우 껍질이 질기며 수포, 기포, 물집이 형성되고요. 껍질이 거칠어지면 반점이나 줄무늬가 생기고요. 발효 습도가 낮은 경우는 팽창이 작으며 굽기 중 터지기 쉽고 윗면이 솟아오름, 불균일한 껍질색이 나타나.
자, 여기 2차 발효에서 그 습도가 낮아서 많이 안, 아, 발효가 습도가 낮으면은요, 옆에 막빵 옆에다 막 터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온도에서 2차 발효를 시키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네, 이제 2차 발효 끝나서 굽기 해야죠. 굽기 보겠습니다. 반죽하여 발효시킨 반죽을 오븐에 넣고 익혀 모양을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굽는 거죠, 굽기는. 자, 굽기의 목적 보겠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탄산가스로 빵의 부피가 팽창되게 하기 위해서 굽는 거죠. 전분을 알파화하여 소화가 잘 되는 빵을 만든다. 구운 표면의 구운 색을 내어 맛과 향을 증가시킨다. 이스트의 가스 발생력을 막고 각종 효소의 작용을 불활성화시킨다. 전분을 호환 후에 남은 수분을 증발시켜 식감이 좋은 빵을 생산한다. 그게 굽기 목적입니다. 자, 굽기 방법 초기 또 중기 후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초기는 20에서 25%는 반죽의 팽창 시간이고요. 중기 30에서 50%는 캐러멜화가 시작되면서 반죽의 모양을 고정시키고요. 후기인 30에서 40%는 마지막 30에서 40%는 제품의 껍질을 형성하고 제품 속에서 열이 침투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굽기 조건 일반적인 빵의 굽기 온도는 190도에서 230도가 되고요. 식빵의 굽기 온도는 190도에서 200도씨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빵의 굽기 온도는요, 190에서 230도고요. 식빵은 190에서 200도씨입니다. 식빵은 약간 좀 커서 너무 고온에서 하면 네, 빵에 탈 수가 있어서. 자, 굽기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굽기 원칙. 굽기 원칙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부피가 클수록 낮은 온도에서 구워야 되고 고열 배합일수록 낮은 온도, 된 반죽은 낮은 온도.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 구우면 수분이 많아지며 언더베이킹 발생.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구우면 오버베이킹 발생. 저번에도 제가 굽는 거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울 때는 큰 빵은 일단 무조건 조금 낮은 온도에서 좀 오래 구우셔야 돼요. 그래야 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거는 조금 높은 온도에서 약하게 구워야 됩니다. 그래야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네,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굽기 손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븐에서 구울 동안 일어나는 중량의 손실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굽기 손실. 자, 오븐에서 구울 동안 일어나는 중량의 손실이고요. 굽기 손실은 반죽 무게 분의 반죽 무게 빼기 빵의 무게 곱하기 100. 그러니까 굽기 전하고 구운 후에 무게를 재서 그걸 100을 곱해서 굽기 손실이 얼마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굽기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배합률, 굽는 온도, 굽는 시간, 제품 크기, 모양이 됩니다. 손실률은요, 뚜껑이 없는 식빵은 11에서 12%고요. 풀면 브레드는 8에서 10%. 풀면 브레드는 뚜껑이 있는 식빵을 얘기하는 사각, 각 식빵. 딱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오븐 스프링이 있고요. 굽기 손실이 있고 오븐 라이즈가 있습니다. 빵 내부의 온도가 60도씨에 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스트의 활성과 효소의 활성으로 빵의 부피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븐 라이즈. 빵 내부의 온도가 60도에 도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스트의 활성과 효소의 활성으로 빵의 부피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오븐 라이즈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븐 스프링이 뭔지 보겠습니다. 오븐 스프링. 오븐 속에서 빵 반죽이 급속히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븐 스프링. 빵 반죽을 오븐에 넣고 5분에서 8분 정도 지나면 발생을 하고요. 오븐의 열이 빵 반죽의 표면을 뚫고 속으로 파고 들어가 빵 반죽의 내부 온도 상승으로 발생을 합니다. 반죽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이스트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많은 양의 탄산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탄산가스가 반죽을 부풀리는 요소가 되고요. 반죽의 내부 온도가 60에서 65도에 도달하면 이스트와 효소의 활동이 정지되어 오븐 스프링도 멈춥니다. 네, 오븐 스프링 어떤 건지.
그러시고, 오븐스프링의 주 원인은요, 반죽의 탄산가스가 기화되면서 이스트의 활동이 멈출 때까지 발생하는 탄산가스의 기화, 반죽 속의 공기 팽창, 녹말의 호에 따른 팽창, 반죽 속의 알코올 증발, 수분의 증가 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빵을 다 구우면 빵을 식혀야 돼서 냉각을 해야죠. 냉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구원의 빵을 식혀 실내 온도로 낮추는 것을 말하고요. 냉각 온도는 35도에서 40도가 되겠습니다. 수분 함량의 변화는 굽기 직후에는 껍질의 12에서 15%고요. 냉각 후에는 전체의 38% 정도입니다. 무기의 손실은요, 2%. 냉각 중에 제품의 수분이 증발하여 발생을 하고요. 냉각의 목적은요, 곰팡이 세균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빵의 절단과 포장을 용이하기 위해서입니다. 냉각하는 방법은 자연 냉각, 터널식 냉각, 에어컨디션 냉각이 있습니다. 자연 냉각은 뭐 실온에서 3-4시간 걸려서 식히는 거고요. 터널식 냉각은 공기 배출을 이용한 냉각 방법으로 2에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에어컨디션식 냉각은요, 온도가 20에서 25도씩 공기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빵을 식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냉각 방법이 되겠습니다. 빵을 식혔으면 이제 포장을 해야 됩니다. 포장을 해야 되는데, 자, 유통 과정 중에 제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용기나 재료를 사용하여 장식하거나 담는 것을 말합니다. 빵 포장을 하는 거죠. 목적은 상품 가치를 향상하고요. 상품 가치를 보존, 저장성 증대, 위생성 향상,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는 거죠. 비닐을 이제 쌓아서 포장을 하면. 위생성 향상을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포장 온도는 35도에서 40도가 되고요. 높은 온도의 포장. 높은 온도의 포장은요, 수분 가다라 곰팡이가 발생하기 쉽고 썰기가 어려워져 형태가 변형된다. 수분이 많았었을 때 포장, 하면요, 온도가 높았을 때 포장을 하면 수분이 발생을 해서 그게 이제 빵 포장 봉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빵이 나중에 더 질겨지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낮은 온도의 포장은 껍질이 건조해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너무 낮은 온도에서 포장을 하더라도 건조해져서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포장지 조건이 있습니다. 포장지는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통기성은 없으나 방수성은 있어야 됩니다. 공기는 통하지 않아도 방수성은 있어야 되고요. 위생적이어야 하고 단가가 낮아야 돼요. 빵 만들었는데 단가가 포장지가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요. 단가가 낮아야 되고요. 작업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작업하기 좋은 포장지를 사용해야죠. 자, 그 다음에 포장이 되면 이제 노화, 마지막으로 이제 노화인데요. 빵의 껍질과 속에서 발생되는 물리화학적인 변화로 제품의 맛과 향이 변화되어 딱딱해지는 현상을 말하며 미생물로 인한 부패나 변질과는 차이가 있다. 이제 점점 시간이 5분에서 빵이 나오자마자 노화가 진행되는데요. 그렇게 노화가 진행됨으로 해서 맛과 향이 향과 맛이 변화되고 딱딱해지고 맛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못 먹지는 않아요. 변질이나 부패하고는 다른 거죠. 껍질의 노화, 빵 속에 있는 표면을 이동하여 공기 중의 수분이 껍질로 흡수되어 발생을 하고요. 갓 구워낸 빵은 껍질이 바삭바삭하고 특유의 향이 있는 반면 노화가 진행된 빵의 껍질은 부드러워지면서 질겨지는 거죠. 빵 속의 노화는요, 빵 속의 수분이 껍질 이동해 발생을 하고요. 알파 전분이 태화가 주요 원인이고, 빵 속에 건조지면서 탄력이 없어지고 풍미가 낮아지는 거고요.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만 먼저 나왔는데 이걸 보겠습니다. 저장 온도를 18도수에서 마이너스 18도씨 이하 또는 20에서 30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당류, 설탕류의 첨가 더 많이 넣어서 노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당과자 빵이 노화가 좀 더디게 되고, 노화가 좀 빨리 일어나는 빵들이, 프랑스 계열 쪽, 하드 계열 쪽 빵들이 설탕 같은 것들이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노화가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아밀라제 첨가로 반죽 속의 수분율 증가하고요. 탈지 분유, 달걀에 의한 단백질 함량이 증가합니다. 수분의 사용량 증가, 질 좋은 재료 사용, 방수 포장 재료를 사용해서
노화를 조금씩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봐두시면 나중에 또 이런 시임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